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자, 오늘은 CB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CB 아파트 고스트 헌터, 원래는 저번 시간까지 해가지고, 무언제 도깨비 3인방, 예. 대장 도깨비, 깨비 똠비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악의 확률로 인해 깨비까지만 얻고, 예,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와, 얘네들을 이렇게 힘들게 잡을 줄은 몰랐네요. 대장 도깨비, 똠비, 이 녀석들. 도전하겠습니다. 최소 한 마리는 무조건 잡는다는 말인데요. 기말 필요 없이 두 확신이 패거리들 잡으러 갑시다. 렛츠고! 뿅! 잠깐만, 근데 가정의 달 기념 캡 패키지랑 오, 야 이거 굉장히 혜자스러운 팩인데? 골드 22,000이랑 5,000 이거는 무조건 질러야겠는데요? 아이 몰라 질러! 그거 왔어요. 자, 골드도 빠방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자, 오늘은 총알 아주 달달하게 챙겨놨습니다. 도깨비야 무려 420개로 도전 갑니다. 설마 이 안에 안 나오겠어요? 이것도 말이 씨가 들려나? 우리 한번 말 좀 해봅시다. 약속 지키면 뭐 해줄 건데요?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예? 무슨 약속인지 모르겠지만 다시는 안 나오는 걸로. 예, 그렇게 서로 약속하시죠. 앉아봐. 불라방. 시작부터 불나방이 나왔다는 거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소식이네요. 괜찮아요. 오늘의 목표는 어찌 됐든 두억신이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요. 이거 이렇게 되면 시작부터 공장을 돌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업데이트 되고 나서 확률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와! 아니 이거 똥파리랑 불나방 등장 확률 올렸나? 진짜 영혼의 듀오야. 어떻게 불나방 뜨고 나서 바로 똥파리까지? 다음에 뭐 나오려고? 이제 시수스 나와야지. 시작부터 출석의 흐름인 건 확실한데 누가 나올까요? 또 궁금하네요. 예. 아니 요새 등장 패턴이 되게 유사해. 초반에 출석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셔틀버스, 그 다음에 또 출석 리스트 오지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약간 네, 제가 원하는 게 나오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거 가고 있거든요 지금. 어허, 이거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요새 좀 이상합니다. 오늘 무조건 하나 잡는다는 마인드. 시작됐다. 아 얘들아 빨리 앉아라. 이제는 니들 부르기도 귀찮아. 아니 이게 옛날 확률이라고 하면은 원래 그 똥파리 그리고 불나방 그 다음에 이게 또갱이까지 얘네 3인방이 굉장히 잘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갱이가 아예 안 나와요. 거의 지금 막힌 수준이야. 혹시 지금 업데이트 되고 나서 또갱이 잡히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 이거 봐, 박주민이나 S급들은 겁나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애들은 잘 안 나와. 우리 또갱이는 저저번 업데이트 이후로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박주민 X뜨네. 일단은 또 확률은 나쁘지 않은데? 어? 이거 누구였지? 또가나... 내가 너를 잊고 있었군. 점멸기. 하! 오늘은 골고루 다 나오는 그런 패턴이네요. 예. 일단은 자 어디까지 가나 한번 봅시다. 어떤 귀신이든 아니 여러분들 이게 오 뭐야? 와 저 순간 두억신 소리 나길래 근데 못 들어본 소리 패턴이라 또 쥐 두억신이구나. 에휴 그러면 그렇지 라고 했는데 바로 등장을 해버리네요. 와 그 앞에 그럼 출석 리스트는 약 재물이었던 그런 느낌이네.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대장 도깨비가 나왔거든요. 얼른 와 대장 도깨비 일로 나오세요. 아 깨비 두 번 나왔으면은 이제 좀비나 대장 도깨비 각 나왔습니다. 나와라 대장 도깨비 소와
그렇지. 이것도 현질했다고 확률 올려주셨나? 저번 시간에 그렇게 개고생을 해도 안 나오던 부엌신, 예, 대장 도깨비까지 포획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부엌신이 좀 나와가지고, 아, 이 400개 안에 나올까 모르. 맞다! 이게 아니야. 어, 아니, 이 소리는? 오! 오! 아, 이 떡갱아! 떡갱아! 우리 떡갱이가 나타났습니다! 난 떡갱아 너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 내가 더 깊게는 묻지 않을게! 선생님은 네가 돌아와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 여러분들 거의 지금 장장 얼마 만에 등장한 우리 떡갱인가요? 저 아마 저 거의 뭐 또갱이 X 나올 때까지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결국에는 아 우리 또갱이 사춘기 와가지고 잠깐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못 잊고 찾아와줘가지고 고맙다. 우리 다시 한번 잘 해보자 또갱아. 또갱이 일로 와. 진짜 소리가 이보다 반가울 수가 없어. 어. 오랜만에 떡갱이까지 출석 완료. 크. 야, 오늘 운 대박이네. 날 버리지 마, 설려. 참, S급은 이제 너무 잘 나온단 말이야. 좋아, 오늘의 운 테스트 한번 또 해보자. 오늘 흐름이라면은 설려 X까지도 나올 법해. 엘로 오와 설려 X 뿅. 아니 오늘 운 뭔데? 정신 나간 수준인데? 설려 X도 또 한 번에 뜨냐? 이야 대박.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이상 재빠르게 또 공장 가동할 시간이 왔어요. 예. 아 일단 불나방 찍고 공장 가동합니다. 좋습니다. 아 대박에 몇 차전인지 모르겠는데 또 나왔습니다 두억신이. 거의 뭐 지금 도깨비요 100개 넘게 태운 것 같아요. 130개면 2만원 돈이거든요. 와 2만원에 한 마리? 빡센데? 자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뚬비 얻을 수 있을까요? 갑니다! 3, 2, 1 나와라 뚬비야 뿅! 일단은 도학신이부터 잡고 나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뚬비가 나오면 대박인데. 아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끝을 한번 보자고요. 나와라 뚬비 넌 내 거야 뚬비.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사기입니다. 그렇지. 이렇게 뚬비가 등장을 하네요. 아, 빡셌어. 자 드디어 떴어요. 대장 도깨비 그리고 덤비스. 크, 우리 한번 대장 도깨비부터 만나러 가봅시다. 평화와 자연을 사랑하는 도깨비의 우두머리 도깨비 우두머리. 예.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개인기는요? 평화를 깨뜨리는 건 용납 못해. 강력한 도깨비 요술. 평화주의자 도깨비 요술. 땅을 울리는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로 지진을 일으키는 그런 도깨비 대장 도깨비 만났습니다. 다음은 뚬비. 형님이 아니잖아. 형님이 아니잖아. 도깨비 형제의 귀염둥이 뚬비예요. 뚬비. 혹시 개인기 있으신가요? 우리 형제들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도깨비 파워. 도깨비 파워. 나쁜 귀신들을 쫓아내는 퇴마의 요술. 퇴마의 요술. 아 얘는 악기로 퇴치하는 퇴마의 컨셉. 예. 자 일단은 세 마리 다 얻었으니까 한번 달려봅시다. 우와 이 세 마리 조합 만드는 거 거의 역대급으로 힘들었네요. 예. 무려 2회에 걸쳐서 잡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자 약간 초창기 심야파트 S급 잡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다면은 필살기 한번 또 써보러 가봅시다. 렛츠고. 일단은 세 마리 다 도깨비이기 때문에 그냥 마구마구 눌러가지고 게이지 채우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깨미부터 필살기. 동실동실. 어, 깨미의 능력은 염력이고요. 예. 그 다음에 뚱비는 도깨비 파워. 그냥 파워인데? 너 약간 힘 계열이구나 너가. 어. 마지막으로 대장 도깨비. 도깨비 방망이. 뺑뺑이. 오케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한 파트 고스턴터 또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이번 세 마리 정말 힘들게 잡았어요. 예,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아, 다음 신비한 파트 예, 또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